자, 뭐 아직까지는 평화로워 보이는 농장의 아침. 해가 중천에 떴건만 아이고 잠꾸러기 초파. 아직 꿈나라 여행 중이다. 이제 슬슬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늦잠만은 절대 용납 못하는 멋쟁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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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하냐 자는 거냐 시방? 안 되겠다. 깜짝 놀랐어. 1초 만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리얼 모닝콜. 아, 나 좀 피곤한데. 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잠깼어 잠깼어. 아, 잠깼다. 아침부터 지붕으로 빛이 나는 초파. 하지만 뛰는 개위에 나는 닭이 있다. 존재만으로도 심장을 쫀득하게 만드는 그대 이름은 닭. 개도 제압해버리는 저 카리스마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녀석의 일상을 좀 더 관찰해보기로 했다. 역시 그냥 걷기만 해도 뿜어져 나오는 저 당당함. 그런데 어? 천하의 멋쟁이가 갑자기 도망을 친다. 뭐지? 이 싸움 분위기는 뭐지? 자세히 보니 틈만 나면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급히 닭장으로 숨어보지만 어? 여기서도 당하는 건 마찬가지. 이게 바로 답도 없다는 집단 따돌림 아닌가? 어휴, 귀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실컷 맞기만 하다가 쫓겨나는 신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달리면서 풀어보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째 방향이 좀 수상한데. 이거 불길하다. 이거 아니 닭한테 뺨 맞고 개한테 눈을 긴다더니 참고 참았던 짜증을 여기서 다 폭발시켜버리네 그냥. 어? 초파 입장에선 뭐 대형 참사 수준이다. 멋쟁이가요 일명 왕따를 당하죠. 왜냐면 이제 서열이 조금 높은 닭들이 멋쟁이를 괴롭혀요. 멋쟁이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화를 다 초파한테 푸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초파한테 푸니까 초파만 힘든 거죠.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니, 닭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멋쟁이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그냥 어이구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라는 초파.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늘 당하고만 사는 초파. 안쓰러운 마음에 간식이라도 챙겨줘 보는데 기분 좋게 냄새부터 한번 맡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려는데 아우 여기 무슨 CCTV라도 달아놨나? 귀신이다 귀신. 아 그렇게 빨리 좀 먹지 괜히 아끼다가 그냥 남 좋은 일만 시켰네. 하지만 이번엔 포기하지 않고 슬쩍 입을 대보는데 아이고 참나 괜히 매만 더 벌었다. 모든 속담을 다 비웃듯이 깨네요. 먹고 나면 껍데기라도 탐내보지만 어째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익숙한 그 자리로 가는 초파.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주면 안 되나. 쥐네 씨 어딨어? 아저씨 불쌍 걸린 것 같아요. 멋쟁이만 곁에 있으면 그냥 얼음이 되고 마는 초파. 초파 괜찮아 일로 나와. 초파 독특한 헤어스타일이시죠. 마음 같아선 당장 주인 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러기엔 눈앞의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 무서워요. 이게 보디가드를 세우는 거야. 1등, 2등 닭을 주변에서 좀 자주 놀게 해주면서 멋쟁이 닭, 3위 닭한테 저 공간은 가면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1, 2위 닭이 빠지기 때문에 멋쟁이한테도 좀 더 자유롭고 자기의 힘을 좀 과시할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 갖게 될 테니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초파와 멋쟁이 모두를 위한 일석이조 해결책. 멋쟁이를 괴롭히던 서열 1, 2위 닭들이 당분간 초파 곁을 지켜주기로 했다. 오, 잠시 당황한 듯 보이는 멋쟁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마중 나온 형님 닭들을 보고는 조용히 그냥 간다. 혹시 들어갈 구멍은 없는지 반대편도 살펴보지만 또 반갑게 달려 나오신 그분을 보자 그대로 직진. 야, 이젠 초파 주위 얼씬되기 힘들겠지. 얘네는 두 마리가 아주 철통경비를 하고 있다. 철통경비를. 오랜만에 찾아온 농장의 평화 속에 꿀맛 같은 낮잠을 즐기는 초파. 아까도 팔 내놓고 자는구나. 얘 꿈에서 무슨 맛있는 냄새라도 맡나보다.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멋쟁이가 와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초파도 이제 마음이 안정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